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34, A Tree of Life,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Unit 135, Crime and Punishment,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1장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Behold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죠. 현대 영어라기보다는 고대 영어에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일단 주목 하라고 하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킬 때 보십시오, 보라.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겠죠. The righteous, 의인들은 shall be repaid. Repay가 보답하다라는 말이니까요. 보답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earth. 이 땅에서 의인들이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보면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 얼마나 많이죠? How much? 그런데 이 how much를 얼마나 많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뒤에 more까지 봐야 되죠. 이 more가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much가 쓰인 거죠. 훨씬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훨씬 더 많이 the wicked, 악한 사람들과 and the sinner, 죄인들이 겠습니까? 자, 이거 이어야 돼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의인들이 이 땅에서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훨씬 더 많이 악인들과 죄인들이 겠느냐? 내용은 반대겠죠. 왜냐하면은 의인들은 이제 보응, 즉 상급을 받는 것이고 악인들과 죄인들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는 그 행간에 숨겨진 그 의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의인들이 이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과 죄인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훨씬 더한다라는 이야기죠. 훨씬 더 보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 전체 말씀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 Behold,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해되시죠?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How much more the wicked and the sinner? 다음은 BB 버전.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how much more the evildoer and the sinner?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만약에 올곧은 사람이 의인이 is rewarded on earth,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How much more the evil doer and the sinner 얼마나 훨씬 더 하겠느냐 누구에게? The evil doer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악한들, 악당들과 죄인들에게 그렇겠느냐 즉, 악당과 죄인은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를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를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습하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how much more the evildoer and the sinner?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how much more the evildoer and the sinner? 영화 우리말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How much more the evildoer and the sinner.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how much more the evildoer and the sinner. 버전별로 비교를 해보면 웹 버전에서는 Behold, the righteous shall be repaid in the earth. 그랬고 BB에서는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이 the upright man, 의로운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됐고요. shall be repaid, 이것이 is rewarded,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가 보상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earth, 요거를 on earth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 보면 how much more 까지는 똑같죠. 얼마나 훨씬 더 많이, 누가? the wicked, 악한들, 이게 바로 the evildoer, 악당으로 표현이 된 거. 이것만 차이점이 있고 나머지는 같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Crime and Punishment,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라는 말씀도 있죠. 헛된 욕망과 세상 욕심이 문제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의인이 이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악인과 죄인도 그 값을 치른다는 말이죠. 위에서 언급했던 말씀처럼 결국 그 값을 치르고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이 세상에서도 보응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악인과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늘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니 죄와 벌이라는 말에 벌벌 떨지 말고 의와 상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If the upright man is rewarded on earth, how much more the evildoer and the sinner?